칼을 들었을 때는 이 칼에다가 정신을 다 쏟아라. 우리 호국 정신을 담아서 간다. 운명하고 대범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. 진주 건무 예능 보유자로 있는 유영희입니다. 김태연입니다. 진주 건무는 말 그대로 검을 들고 춤을 춘다는 뜻이거든요. 아주 옛날 신라시대부터 쭉 끊어지지 않고 맥이 이어져 온 그런. 과거에는 교방 무희들이 원조가 되죠. 우리 진주의 특히 교방의 기녀들은 독립투사와 봤다. 농계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. 외장을 끌어안고 순국했기 때문에 농계의 사상을 기리면서 농계 형님을 따라갔다. 저희들의 배울 것 시대는 정말 펭귄도 많았죠. 기생들만이 춤을 춘다 이래가지고. 기생들이 어디 와서 기생춤을 가르치느냐. 요즘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. 누구나 근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줄 수 있는 사람,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. 저는 못한다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 문화를 전성하고 알리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춤은 몸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참 차츰차츰 어려워지잖아요. 조금 슬프지요. 그러나 당연한 이치니까. 우리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다. 또 우리보다 잘했으면 좋겠다. 그런 제자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역사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